수분의 파이터 아지백. 워치 앤드는 상관없어요. 다 이겨줘요. 22 제6경기 다이다의 최종결승 세 번째 경기를 함께합니다. 블루코너 아지백 입장. 어이구, 아지백이군요. 이번 다이다이에서 가장 강력한 선수 중 한 명이다라고 꼽히고 있는 선수입니다. 러시아 특수부대 출신의 아지백이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호랭이 훅을 외친 노준 선수를 꺾으면서 예. 네, 다이다이 시즌 1 초반 때부터 대중의 큰 기대와 이 관심을 한 몸에 받은 러시아 특수부대 출신의 아지백 선수인데요. 네. 이 선수가 로드 FC 센트럴 리그에서 3승 1패를 기록했는데 이때 기록한 1라운드 피니시들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러다 힘 빠지면 어떻게 하려고? 자, 지금 이 낮은 포목 자세로 엄청난 입장 신을 보여주고 있는 아지백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이 선수가 MMA 무대에선 서브미션 승리를 많이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네. 또 아시아 무에이타이 1위 출신입니다. 네, 그만큼 타격도 굉장히 잘하는 게 아니죠. 네, 세계 1류급입니다 사실. 그렇죠. 예전에 아지백 선수의 그 경기를 찾아보다가 제가 아지백 선수 중계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제 타단체죠. 제옥스 FC에서 아지백 선수가 경기를 했었고 그때 당시에 김동주 선수에게 아쉽게 패배를 기록을 했었는데 아지백 선수 형이 있었는데 형도 MMA 선수더라고요. 오. 예. 그래서 이제 그 전 대회 때 아지백 형이 네, 출전해서 패배. 그래서 복수하기 위해서 아지백이 그 다음 대회 때 출전했는데 아쉽게도 패배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잡히는 분이 친형인가요? 제가 얼굴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추후에 제가 확인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닮은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예. 수염이 있고 없고의 차이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아 그건 예, 그래요 예. 네. 또 차도네 선수는 수염이 있을 때와 없을 때도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아 맞습니다 예. 어쨌든 네 어쨌든 예. 경기 내용으로 좀 돌아오자면 그쵸, 예. 아지백 선수 좀 실제로 어땠나요? 박찬호 선수 저는 같이 훈련해본 경험도 있고 예. 이 다이다이 촬영하면서 많이 봤지만 아 그럼 말씀해 주셨어야죠 어떤 선수인지 이 선수는 아무래도 무에이타이 베이스의 선수인데 예. 그 지금은 복싱 훈련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연습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김영우 선수가 아마 희극전으로 전략을 짜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레슬링이 가장 이번 시합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지백의 타격 스킬에 대한 능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예 예. 아무래도 네. MMA에서는 레슬링이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마음 먹고 타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냥 타격만 가지고 했을 때보다는 확실히 타격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아지백 킬러 김영우. 나서 발라줘야죠. 마이너 팀의 아지백 선수랑 경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한번 이겼기 때문에 죽어버린대. 여기 한번 아지백 여기 밑에 보이십니까?
마치 코리안 앤서니 패티스를 연상케 하는 선수입니다. 화려한 킥을 자랑하는 아즈벡 킬러 김영우가 입장합니다. 네, 아즈벡 킬러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니죠. 사실 이두 선수가 과거에 세미프로 무대에서 한번 만났거든요. 네. 네, 그때는 김영우 선수가 그래플링, 자신의 장기인 그래플링을 살리면서 아즈벡 선수의 주특기인 타격을 완전히 봉쇄시키고 경기를 이겼습니다만 과연 프로 무대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같은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갈지, 아니면 아즈벡 선수가 이에 대해서 보완을 좀 했을지 궁금합니다. 김영우 선수 여유가 있습니다. 예. 한번 이겨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유롭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세현 선수도 좀 여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건가요? 누구한테 말씀하시죠? 최지수 선수가 이제 콜아웃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유로운 그런 눈빛과 제스처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최지수 선수에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저는 항상 여유를 가지고 경기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영호 선수가 어쨌든 이 코리안 좀비 MMA 소속에서 지금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데 또 태권도 선출인 만큼 엄청난 킥과 화려한 킥으로도 자랑을 하는 선수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맞습니다. 방금 VCR에서 자료화면에서 나온 것처럼 김영호 선수의 예. 화려한 발차기가 굉장히 또 눈에 띄었는데 지금 화면에 잡힌 것처럼 아즈벡 선수는 그냥 케이지에 걸터 앉아 있습니다. 예. 아즈벡 선수가 지금 이 케이지 위쪽에 올라가서 걸터 앉아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까 약간 귀여우는 모습이나 뭐 의상이나 굉장히 오늘 준비를 많이 해왔네요, 아즈벡 선수. 예. 참 또 이런 모습들을 또 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TMI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오늘 결승전은 아즈벡 선수와 정성환 선수의 경기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네. 아쉽게도 정성환 선수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을 하는 바람에 네. 그 경기는 성사되지 않았고 그를 대신해서 김영우 선수가 오늘 출전하게 됐는데 갑자기 투입된 만큼 준비 기간이 과연 충분했을지 이 부분도 아무래도 좀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급하게 오퍼를 받았는데 그 오퍼를 받은 선수가 자신을 이겼던 선수. 정말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이번 맞대결입니다. 메인카드 여섯 번째 경기는 다이다이 파이널 매치입니다. 김영우와 아즈벡 선수의 두 번째 맞대결이 시작됩니다. 먼저 블루커너 신장 175cm, 체중 71kg, 오전 4승 1패, 우즈베키스탄 수원 원팀 소속 아시안 스나이퍼 노로부 아즈벡! 그 누구보다 강력한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선수입니다. 아즈벡이 소개됩니다. 레드 코너 신장 178cm, 체중 72kg, 세미프로 1전 1승 코리안 좀비 MMA 소속 아즈벡 킬러 김영우. 화려한 킥 공격의 소유자, 우승을 노리는 아즈벡 킬러 김영우입니다. 진행이 됩니다. 페이스오브가 주제됩니다. 심판이 함께합니다. 자, 김승훈 심판이 함께하는 이번 메인카드 여섯 번째 경기 다이다이 파이널 마지막 경기입니다. 기대됩니다. 과연 아즈벡 선수가 리벤지에 성공할지 아니면 김영우 선수가 쐐기를 박아버릴지. 김영우와 아즈벡의 다이다이 최종 결승 맞대결. 두 선수의 두 번째 맞대결입니다. 첫 번째 맞대결 때는 아즈벡이 김영우에게 패배를 했던 씁쓸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김영우 선수가 그래플링으로 이기긴 했지만 화면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김영우 선수가 타격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올라운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즈벡 선수가 살짝 부족한 그래플링 쪽을 공략을 한 것이죠. 오늘도 그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화이트 트렁크의 아즈벡 선수고요. 블랙 앤 화이트 김영우입니다. 자, 일단 사이드 쪽을 돌아주고 있는 김영우 선수고요. 빠르게 하이킥. 킥 공격 주고받고 있죠, 계속 서로. 아즈벡은 로우킥을 선택합니다. 크게 반응합니다. 경기를 반짝하고 있는 듯한 느낌의 김영우 선수입니다.
낮은 로우킥 쓸어차듯이 집어넣고 있는 김영웅. 어쨌든 김영웅 선수는 아지백 선수 파이법을 알거든요. 예. 네, 당연히 태클을 노리겠죠. 앞손 찔러준 아지백 닿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지백 선수도 당연히 김영웅 선수가 태클을 노릴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을 겁니다. 예. 서로가 한 번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서로의 전략을 더 잘 알 수 있는 거죠. 김영웅 선수 굉장히 지금 침착해요. 자, 스탠스를 바꿨습니다. 페인트 반응하지 않네요, 아지백 선수. 그러네요. 아지백이 지금 생각보다 되게 이쪽으로. 예. 아, 위아래로 한번 레벨 체인지 페인트를 섞어봤던 김영웅입니다. 네, 태클에는 크게 반응하는 아지백이에요. 커프스 들어갔습니다. 데미지가 좀. 자, 킥 공격 옆으로 빗나가는 아즈백. 카운터 한번 던져본 아즈백. 아즈백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이구. 한번 걸렸어요, 한번 걸렸어요. 들어갔죠? 아직 데미지 있어요. 자, 태클 시도 넘어가지 않은 김영웅. 아이고, 자, 오른손 들어갔거든요. 빠지면서 또 하이킥도 들어가가지고. 자, 인천 레그킥 던져봤던 김영우입니다.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 이릅니다. 오! 라이트 스트레이트! 하지만 누적이 되면 당연히 경기는 기울 수밖에 없고요. 네. 가다 한번 싹 내려봤던 아지백. 야, 근데 김영우 선수 의외인데요? 사우스포 스탠스 김영우. 자, 이번엔 페인트. 오우! 태클 페인트를 주면서 자세 낮추게 하고 헤드킥을 노려봤는데 예, 예. 일단은 빗나갔지만 시도 자체가 굉장히 놀랍네요. 예. 아지백 선수 지금 공격 빈도가 너무 낮아요. 들어오라고 하죠. 예, 도발을 섞어주고 있는 아지백입니다. 러우킥 짧습니다. 자, 프론트에 활용해주고 있는 김영웅 접근합니다. 슈퍼의 펀치 그리고 공격까지. 근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의외인 게 양 선수가 방송 때부터 굉장히 감정적으로 서로 돌발 상황이 많았거든요. 예. 그에 반해서 경기 운영을 굉장히 침착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그렇네요. 자, 이번에는 로우킥 닿지 않습니다, 아즈백. 오. 자, 민첩한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김영웅 아즈백입니다. 킥 교차. 자, 마이드 스트레이트 걸릴 뻔했습니다. 뽑아듭니다. 바닥으로, 바닥으로, 오! 바닥으로. 자, 싱글레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김영우. 자, 사이드 스텝으로 일단 탈출 성공합니다. 강하게 맞붙습니다. 달려내면서 니킥 던져버렸던 나즈백. 민센 레그킥 김영우. 정말 침착하게 지금 양 선수가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네요. 신중하게 그 타이밍 한 방씩을 서로가 지금 노려보고 있는 상황인데 태클 들어갑니다. 김영웅! 야, 드디어 났습니다. 자, 한 번에 자, 백쪽 흔들어줄 차례 김영웅. 오! 자, 움직이는 동선에 지금 하이킥을 한번 던져놨던 김영웅이에요. 하지만 일단 테이크다운에 실패했다는 아지백 선수한테 웃어주는 그림이긴 합니다. 네. 아, 맥스 피블로 닿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론 순수 데미지만 보면 김영웅 선수가 면수를 더 많이 하긴 했고요. 예. 위아래 레벨 체인지. 아, 5대5 싸움. 자, 힘을 한번 윽박 지려보려고 했었던 김영호 선수인데요. 이번에도 넘어가지 않았던 아지백입니다. 아, 걸리지 않았어요. 확실히 테이크다운에 대해서 대비를 많이 해왔네요, 아지백 선수가. 아, 모먼트. 자,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왼발 하이킥. 곧바로 킥 캐치 싱글 레그로 이어집니다. 오른발 하이킥 섞어봤던 아즈백. 남은 시간 10초 안쪽. 오, 뒤척이 스피니 킥. 아, 복부가 아니라 팔꿈치에 지금 맞았다. 아, 알려주고 있는 아즈백입니다. 도발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예. 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김영우와 아즈백의 첫 번째 라운드는 마무리가 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생각보다 아지백 선수가 기자회견에서 보여줬던 그 퍼포먼스와는 전혀 다른 지금 소극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있어가지고. 아지백 선수가요? 예, 예. 예. 무슨 지금 작전을 수행할 생각인지 네. 지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날카로운 모습들을 분명히 보여주기도 했었던 아지백 선수인데
김영 선수가 생각보다 지금 준비를 잘 하고 나왔네요. 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의외인 게 아지백 선수가 계속해서 테이크다운을 노리고 있거든요. 예. 네, 당연히 거리 싸움을 해주면서 타격으로 경기를 운영할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했는데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지금 또 1라운드 후반으로 넘어갈수록 계속해서 테이크를 노리는 그런 모습이었죠. 1라운드의 두 선수의 경기를 보고 나서 두 번째 라운드 때는 이 두 선수가 좀 서로를 어떻게 좀 준비하려고 나오는 게 좋을 수 있을까요? 지금 1라운드 때는 서로 하이킥을 굉장히 많이 노렸는데 네. 2라운드 때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아지백이 그래플링을 시도했다가 실패를 한 경험이 있어서 네. 타격 위주로 좀 작전을 짜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지백 선수는 지금 여유롭게 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1라운드를 졌기 때문에 2라운드 때는 조금 더 타격 빈도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즈벡 선수와 김영호 선수의 맞대결 다이다의 파이널 마지막 경기입니다. 두 번째 라운드 시작됩니다. 하이킥 던져봤던 아즈벡. 자, 더 빠르게 움직여주고 있는 김영호 아즈벡 두 번째 라운드입니다. 야, 바로 일어납니다 일단. 예. 자, 흔들어주고 있는 김영호 백쪽 잡아두고 있습니다. 자, 무기 중심 낮춰서 잘 빠져나왔어요. 잘 빠져나왔어요. 자, 원래 잘 빠져나왔어요. 바닥으로 데리고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야, 테이크다운 디펜스 능력이 어마어마한데요 아지백 선수. 로블로가 나옵니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하네요. 열받아. 자, 몸싸움 중에 지금 서로가 좀 격렬하게 맞붙는 상황이었는데 로블로가 나왔고 곧바로 어필해봤던 아지백 선수입니다. 네, 충분한 먼저 휴식이 필요하겠죠. 김영호 선수에게 주어집니다. 좀 빠르게 회복하는 방법이 없죠. 누가 때려줘야 됩니다 운동이를. 아, 근데 때려줄 사람이 없으니까. 예, 본인이 자가 치료로. 예, 예. 좀 외롭네요. 그렇네요. 바로 회복이 됐습니다. 예, 지게 됐습니다. 자, 달려 들어보는 아즈벡 바닥으로! 저 트랭글! 자, 대신 들어갑니다. 위쪽에서 파우딩, 일단 방어해주고 있는 김영호입니다. 업킥! 아즈벡 선수가 먼저 레슬링 사운드를 했습니다. 자, 업킥 방어합니다. 사이드로 바로 가나요? 네, 가드 패스를 사이드. 일단 정면에서 실패. 마주하고 있는 아즈벡. 옆구리를 세 방 두들겨줍니다. 자, 오픈 게드 상황이고요. 네. 1라운드는 아무래도 아즈벡 선수가 내줬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두 번째 라운드를 좀 도모를 해야 될 텐데 아즈벡 선수 파운딩을 더 때리셔야 됩니다. 지금 경기가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 예. 네, 만약 상위 컨트롤을 아즈벡 선수가 잘해준다면 또 1대1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고요. 그러면 연장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에도 업킥 방어를 해주고 있는 김영호입니다. 자, 발목 컨트롤 위험합니다. 트라이앵글! 네, 슬램. 예. 패스! 자, 정말 파워딩. 치열하네요. 그러네요. 김영호 선수도 빨리 서브미션보다는 탈출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머리 빼내죠. 자, 빠르게. 아이고. 넘어가지 않았어요. 살짝 무리했어요. 아지백 선수가 다이다이 때 허리 흐리기로 굉장히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허리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도식 기술의 단점이 저겁니다. 기술 실패했을 때 백을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와. 지금 다리 잡고 반대 다리 걸어주면서 그런 동작 같죠? 백 잡았습니다. 올라섰습니다. 설마 잡았어, 백 잡았어. 미어네기 초크 그립. 자, 그대로 되갚아주나요? 일단 그립 풀렸어요. 여전히 매달려서 괴롭혀주고 싶어하는 아즈벡입니다. 힘듭니다. 와, 이런 박빙의 승부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천천히 일어납니다. 손목 컨트롤 풀어주려고 하고 있죠. 그래플링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정말 힘싸움이 지금 펜스 쪽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아, 다시 한번 넘겨보려 했던 아즈벡입니다. 하단구리 돌봅니다. 자, 싱글렉 하단으로 내다 꽂습니다. 아즈벡 선수가 레슬링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온 것 같습니다. 자, 위쪽에서 파운딩. 아무도 예상하지 않은 양상으로 지금 경기가 흘러가고 있죠. 네. 자, 이번에도 탑 포지션을 가져가는 쪽은 아즈벡입니다.
2라운드를 정말 팽팽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굳이 패스를 노리지 않더라도 예, 포지션을 좀 안정적으로 컨트롤 해주면서 파운딩 노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하지만 그걸 거꾸로 표현하자면 김원수 빨리 탈출해야 됩니다. 마운트. 자, 풀마운트 올라갑니다. 자, 파운딩 리드 턴에서 파운딩. 자, 버텨 내야 되는 김영훈인데요. 빠져나옵니다. 다시 한번 클리치로 이어지는 두 선수의 경기인데요. 2라운드 남은 시간 이제 1분 23초 많이 쉬셨습니다. 지금 뒤척이 할 때가 아닙니다. 네, 지금 무기 중심이 좀 무너지고 있죠. 김영우 조심해야 됩니다. 아, 먼 거리에서 라이트를 뻗어봤던 허리... 김영우. 아, 저기 자충수가 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예. 계속 허리 기술을 실패하고 있는데 남은 시간 1분 플러스. 자, 이제 1분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는 김영우의 2라운드입니다. 자, 빠르게 여기서 무리해서 서브미션을 노리면 안 돼요. 파운딩을 때려주고 서브미션을 시도해야 되는데 2라운드 아침에게 가져가면 연장으로 갈 확률이 정말 높아지거든요. 네, 뭐 물론 부심마다 판단하는 그렇죠. 방식이나 기준이 다르긴 하겠지만 네.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땐 무승부로 갈 가능성이 연장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김영우 선수가 왜 지금 밑에서 지금 별다른 저항을 안 하고 있는지 체력이 많이 빠진 것인지 지금 자, 숄더. 네, 그리고 그거를 좀 풀어서 해석을 하자면 만약 이 경기가 연장으로 갈 경우엔 아무래도 체력이 조금 더 남아 있는 아지백 선수가 더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오른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오른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아지백아. 오른손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여전히 탑 포지션에서 브라운 컨트롤 타임에 들려가고 있습니다. 한 라운드씩 가져가게 되는데 김영훈 선수가 보여줬던 픽. 1라운드보다 2라운드 때 아지백이 보여준 퍼포먼스가 우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김영우와 아지백의 경기 두 번째 라운드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동점이 나올 경우에 이제 두 선수는 연장 라운드로 가서 승부를 가리게 됩니다. 이거는 많은 분들이 타격가와 그래플러의 좀 클래식한 대결로 그런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아지백 선수의 MMA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진 걸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곧바로 두 선수가 정말 치열한 경기를 보여줬는데 1라운드는 김영우 선수가 조금 더 우세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죠. 데미지도 많이 줬었죠. 발표합니다. 배심 100점원 20-19 공식 판정 결과입니다. 배심 이정수 20-19 20-19 배심 정우식 20-19 20-19 3표입니다. 3-0으로 네. 만장일치입니다. 블루커너 노무 아즈백 선수의 승리입니다. 자, 이렇게 다이다이 파이널 마지막 우승자는 아즈백입니다. 아즈백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자, 결국 리벤지에 성공하네요. 그렇네요. 이러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양 선수의 3차전 보고 싶지 않습니까? 트릴로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두 선수의 경기입니다. 야, 힘이 넘치네요, 아즈백 선수. 그러네요. 와, 아즈백 선수가 결국에는 승리를 가져가네요. 아, 진짜 오늘 다이다이 결승전 세 경기 한 경기도 빠짐없이 정말 너무나도 멋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이저 대 마이너. 마이너가 3-0으로 오! 그렇네요. 그러네요. 마이너가 네. 전부 다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네. 야, 이거는 시청자분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전개거든요. 예. 이거 마이너 팀이 지금 3-0으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네네. 사실 댓글을 확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청자분들께서는 메이저의 압승을 예상을 했거든요. 예. 네. 실제로 프로 무대에서 경기가 치러지니까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프로모터로서 굉장히 뿌듯하네요. 다 몇 경기가 나와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김이고르 선수가 직전 이 다이다이 매치에서 1라운드 KO는 25초 만에 끝내버렸잖아요. 그렇죠. 와. 진짜 와, 아즈백 선수가 처음에 입장할 때부터 입장 씬을 준비할 때부터 케이지 위로 올라가서 기다릴 때부터 다 자신감이 있었던 네, 이제 이유였군요. 예예. 예. 아즈백 선수가 레슬링 전략을 준비할 줄은 몰랐습니다. 예. 자, 아즈백 선수의 인터뷰를 만나보겠습니다. 다이다이 마지막 세 번째 경기도 마이너 팀이 승리하였습니다. 마이너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결승전 세 경기 모두 다 승리를 거뒀습니다. 마지막 경기 장식한 아지백 선수 승리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Yeah, everyone! I'm the champion! Yeah! I am the champ! I am the champ! Give me fight! Give me fight! 혹시 뭐라고 하셨는지 한국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하셨나요? 나는 챔피언이다. 그렇군요. 똑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했던 거였군요. 네, 지금 이 순간 가장 힘든 건 음향 감독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결승전을 승리하였습니다. 사실 상대 선수가 아지백 킬러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제 1승을 했던 선수였기 때문에 그런 별명이 붙었는데 그만큼 부담감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오늘 경기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하루 6시간, 7시간 다 운동 엄청 열심히 하고 그리고 아지백 킬러 오늘 내가 죽었어, 씨발! 네, 음향 감독님과 방송 관계자분들까지 힘들어지고 조용히 있습니다. 필요 없어서 좋네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감사한 분들을 좀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한 분들을. 네. 일단 저 원팀 관장님 너무 감사하시고 우즈벡 친구들의 외국 친구들의 제 나이다에서 팬들이 다 모든에게 AFC 대표님 모든에게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지백에게 다이다이란 무엇인가요? 일단 다이다이는 모르겠어요. 일단 그냥 싸움이라고 생각해요. 싸움. Just fight. 알겠습니다. 싸움이다. 싸움이다. 싸움을 말하는 거군요. 일단 Many kuruptırgan otonamga minnamin rahmat mana vatandoshlarimiz O'zbekiston qo'llab-quvvatlagan barcha-barchaga hammaga katakon rahmat inshaalloh yaqin orada xudo xolasa yuzga o'tamiz xudo xolasa inshaalloh hammalaringiz duolaringiz uchun katakon rahmat hammaga katakon rahmat ne bo'raq haqinchi hangukor o'tadigansizda ildan pumorimante kamsahago kirego yope innen 외국 친구들이 다 모든에게 저한테 응원해 주시는 외국인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이다이 세 번째 결승 또한 마이너 아지베 선수가 승리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다이다이 시즌2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지베의 만장일치 판정 승리를 장식을 했습니다. 승리를 거두면서 상금과 우승 그리고 김영호 선수와의 리벤지 매치 승리까지 모든 걸 다 얻어가는 아지백 선수입니다. 아, 정말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기분일 것 같네요 오늘. 네. 진짜 공교롭게도 지금 마이너 세 팀이 전부 다 승리를 가져갔던 이번 다이다이 파이널 매치였습니다. 예상하셨나요 박세현 선수?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와, 진짜 이 격투기 케이지 문이 열릴 때까지 모르는 이게 또 격투기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